꽃다발 만들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꽃은 튤립이고요. 꽃 한 단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소재나 필러꽃들은 사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물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꽃 한 단, 바인딩 와이어, 그리고 리본, 그리고 스티커, 그리고 포장지 재단하는 리본 가위와 꽃가위, 그리고 속포장해줄 부직포 포장지, 그리고 겉포장해줄 플로드지 2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튤립입니다. 컨디셔닝 하면서 상태가 안 좋은 꽃이 한 송이 있어서 걔는 제가 버렸고 이렇게 9송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꽃다발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꽃다발 만들기 전에 이렇게 밑에 있는 잎들은 바인딩 포인트가 이렇게 밑에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잎들은 제거를 먼저 해줄게요. 튤립 잎 제거할 때는 정말 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잎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리면서 떼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뒤리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세요. 손으로 하다가 진짜 툭 부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튤립은.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한 단으로만 만들 거기 때문에 튤립에 있는 잎을 많이 제거는 하지 않을 거고 바인딩 포인트 밑으로 이렇게 너무 밑에 있는 꽃잎들만 제거를 해줄 거예요. 네, 그러면 너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제거를 했고 이렇게 잎들을 살릴 수 있도록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면 핸드타이드를 한번 잡아볼게요. 송이가 다 잘 보이도록 잡아주었습니다. 튤립을 처음 사용하시는 초보자분들께서는 투명 테이프로 그냥 감아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 이제 좀 숙달된 분들은 바인딩 와이어를 사용하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힘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데 튤립이 너무 잘 부러지기 때문에 바인딩 와이어로 이렇게 묶을 때도 튤립 줄기에 많이 상처가 가거나 아니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하셔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바인딩 와이어로 묶으면서 잡은 튤립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의해서 묶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포장지 재단을 해줄 건데요. 부직포 포장지랑 플로드지 2를 필요한 만큼 재단해주겠습니다. 부직포 포장지로 속포장을 해줄게요.
튤립이 포장지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도록 포장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겉포장을 해줄게요. 마지막 포장에서는 바인딩 와이어를 한번 하지 않고 바로 리본으로 묶어주는데 포장이 조금 덜 익숙하신 분들 또는 포장 연습을 하고 계신 분들은 바인딩 와이어로 한번 더 묶어주셔도 상관없어요. 대신 리본을 묶을 때 바인딩 와이어가 보이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포장 밑으로 줄기가 좀 보이는데 이거 안 보이도록 일자로 다 잘라줄게요. 샵 스티커는 좀 더 작은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작은 걸로 붙여주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꽃 한 단으로 꽃다발 만들기 끝!